안녕하세요. 현도사입니다. 오늘은 30년 전 밀양 얼음골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얼음골은 밀양 천왕산 중턱에 있습니다. 아이고, 술 냄새. 엄마 술 챙겨. 밀양의 신비라 불리는 얼음골은 겨울에는 얼음이 얼지 않고 여름에 얼음이 옵니다. 가족 콘도라고 이렇게 지은 게. 이때는 4월 말이었는데도 홍미화가 이렇게 만발해 있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얼음골 가기 전에 천황사라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습니다. 형님 봐라, 형님 산더사 마냥 저 먹어. 언니 고미다. 밀양 얼음골입니다. 4월 말인데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얼음이 오는 신비한 현상은 담양, 유선, 정선, 고천 등에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금년을 한지 20년이 되었지만은 이때는 담배를 피울 때였습니다. 얼음골에서 200m 위쪽으로 가마불 폭포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다마블 폭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